안녕하세요. 마디세상병원 척추센터 장수진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 디스크, 우리 유합술을 제외하고요. 뒤쪽으로 들어가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하기 때문에 목 디스크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언제부터 업무, 운동 같은 걸할수 있을까? 실은 목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보다는 훨씬 더 단단하기 때문에 조금 쉽게 이해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와는 달리 재발이 생각보다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태의 운동이나 요거를 자제시키는 걸 크진 않아요. 그러나 증상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보통 한달 정도는 요런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실은 보조기가 많이 불편하고 남들 보기에는 조금 민망한 보조기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착용하는 걸좀 꺼리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달 정도는 조직의 안정과 통증의 완화, 그리고 증상의 완화를 위해서는 착용하는 거를 강력하게 권유를 드립니다. 자, 업무는 언제부터 하시면 되냐면은, 실은 업무는 수술하고 퇴원 이후에는 언제든지 진행하셔도 돼요. 다만 요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업무하는 게 쉽진 않기 때문에 우리 간단한 뭐 사무직이라든지 공부 정도는 한 보름 정도만 쉬시면은 바로 복귀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업적으로 운전을 1시간 이상 정도 운전을 오래 한다든지, 아니면 머리에다가 우리 헬멧을 써야 되는 그런 직업들 같은 경우에는 목에 부담이 갈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는 업무로부터는 조금 멀어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운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돌린다든지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은 안전상의 이유로 한한 달에서 한달 반은 피하시는 게 낫다는 것이고, 그리고 운동에 대한 개념인데, 어차피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와는 공통적으로 한석달 정도는 걷기 정도만 하시고, 석 달이 지나면은 수영이라든지 이런 조깅 같은 건 서서히 시작하셔도 될것 같고,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전력 질주를 포함해서 축구라든지 필요한 스포츠라든지 그런 거다 진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목 디스크는 흔하진 않지만 이목 디스크를 겪는 환자 본인은 좀 고통이 큰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 이후에 우리 재활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의외로 좀 간과할 수 있는 보조기 잘 착용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의 시간, 한달 정도 기준으로는 일상으로 회복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치료 잘 받으시고 재활 과정에서 무리 없이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